of doll. It was not a baby doll. It was not a baby doll, but a beautiful young woman. But a beautiful young woman. She wore fashionable clothes and had long hair. She wore fashionable clothes and had long hair. She named it after her daughter, Barbara. She named it after her daughter, Barbara. Today, Barbie is more popular than any other doll. Barbie is more popular than any other doll. In fact, 95% of all young girls in the United States own one. 95% of all young girls in the United States own one. Do you have one too? Do you have one too? Okay, 그래서 company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했습니다. 회사란 뜻도 있고 친구란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회사죠. Okay, 그래서 own의 뜻은 모두 있고 하다시로 소유하다 라는 뜻도 있고 또 자신의 라는 뜻도 있었죠. 예를 들어서 this is my own house. 그럼 뭐예요? 이것은 내 자신의 집이다. 그래서 own은 이와 같이 뭐를 강조할 때 쓴다? 소유격을 이 뜻으로 쓰였을 땐 이렇게 소유격을 강조할 때도 쓸 수도 있고요. 소유하다 라는 뜻도 있다. 여기선 owner는 무슨 뜻이다? 소유자. 그래서 핸들러시는 저 뭐의 뭐였다? 토이 컴퍼니의 owner였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her daughter Barbara liked to play with the baby doll that she made.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단 her는 누구 대신 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나 같으면 H라고 써놓겠어요. 됐습니까? Mrs. Handler 대신 온 대명사는 H라고 쓰고 그 다음에 딸내미 이름이 뭐예요? 핸들러 씨 딸내미 이름이 바바라. 그러면 바바라 대신 온 건 내가 뭐라고 써놓겠어요? B라고 써놓겠죠. 전번에도 얘기했었죠. 요령에 대해서 이런 것들 뭐 그 다음에 바비돌은 BD라고 쓰든지 뭐 이렇게 한다고 했었어요. 오케이. 얘는 그러니까 H라고 표시했으니까 H가 아닌 다른 표시되는 것들 뭐가 뭐를 가리키는가. 그녀의 딸내미 바바라가 liked 이렇게 된 거죠. 오케이. To play는 당연히 not을 좋아했다. 그래서 뭐처럼 사용됐다? 명사. To 부정사의 명사적용법이고 playing으로 동의야 바꿔 쓸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왜? Like. Like는 목적으로서 무엇을 좋아했었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뭐뭐 하다라는 말을 to do, to 부정사로 올 수 있고 동, 둘 다 가능하죠. Liked playing with the baby dolls that she made.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 오케이, 그 다음에 that에 대해서는 무슨 얘기 할 것 같아요? 오케이, 이 that은 그러니까 that이 히스토리가 있죠. 제일 먼저 여러분들 배웠던 거 I like that 또는 I like that book 이런 that부터 먼저 배웠죠. that의 다양한 의미에 대해서. 그래서 이럴 때 that을 보고 뭐라 그런다? 지시사라고 한다 했어요. 지시사. I like that 할 때 that을 보고는 지시 대명사. I like that book 할 때 that을 보고는 지시 형용사. 제일 먼저 만난 that이죠? 그 다음 만난 that은 뭐가 있나 예문으로서. 뭐 이런 거 할까요? 오케이. 이러한 that을 보고는 뭐라고 배웠어요? 뭔데 뭐다? 접속사. 접속사인데 완벽한 문장을 뭐 만들어서 겉 만들어서 무슨 자를 끌고 다닌다? 명사죠. 그렇죠. 접속사로서 그가 친절하다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이런 거 그 다음 배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엔 이런 것도 뭐 곁다리로 선생님 지금 막 저 뭐야 밥 코트를 입고 있죠. 외투를 입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저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It's not that cold 이렇게 얘기하겠죠. 선생님 그렇게까지 춥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that을 보고 뭐라 그러냐 부사로 사용된 that이라고 합니다. 어찌 춥지 않다? 그렇게까지
It's not that cold. 그렇게까지 춥진 않다. 부사로서 that도 있다. 그렇게까지 춥지 않다. It's not that hot. It's not that cold.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2학년 1학기 때 배우게 되는 He is the boy that I like. 이런 that도 있대죠. He is the boy that I like. 어떤 남자애가 지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뭐 다솔이가 He's the boy that I like. 뭐라고 얘기한 거야? 남자아이는 내가 좋아하는 아이가. 그렇죠. 그럼 이런 뜻을 보고 뭐라고 배울 예정이냐 얘를 보고 관계 대명사라고 2학년 1학기 때 배웠대요. 오케이. 다른 얘기로 하면 지금부터 무슨 시 시작하겠다? 그렇죠.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하겠다라는 대시 있는데 걔를 보고 관계 대명사라고 부른대. 얘를 왜 관계 대명사라고 부르냐 하면 얘는 두 문장을 하나로 만든 거야. 어떤 문장이냐? He is the boy and I like him. 이 두 문장은 he is the boy. 걔가 그 애야. 그리고 나는 걔를 좋아해. 그럼 이 대시하는 역할을 이 문장에서 동그라미 쳐보세요. 대시하는 역할을 이 문장에서 뭐와 뭐의 역할을 한꺼번에 하고 있어. 그렇죠. and 하고 힘의 역할을 다 하고 있죠. and는 두 문장을 뭐 맺어주고 관계를 맺어주고 있고 얘는 뭐라 그래? 얘를 보고 대명사라 그러죠. 그래서 얘를 이 that을 보고 그래서 관계를 맺어주는 대명사다. 원래는 그러니까 두 가지 역할을 한꺼번에 한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이 that은 여기에 있는 4번에 that 그렇습니까? 예를 보고 관계 대명사라고 하고 여러분들은 끊어 읽기나 문장을 읽기 할 때 이거 시작됐구나. 그러면 baby dolls는 baby dolls인데 어떤 baby dolls란 말이야? 네. 그렇죠. 그럼 이 she는 그러면 누구 대신 왔어요? Her daughter Barbara liked 누가 뭐했냐? Her daughter Barbara가 liked 했대죠. 그렇죠. 그다음 what에 대한 대답이죠. 무엇을 좋아했답니까? To play with the baby dolls that she made.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길어봤자 it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그러면 she는 누구 대신 온 거예요? 바바라 대신 온 거죠. 아니군요. Mrs. Handler군요. 이건. 네. 그러니까 지금 핸들러 아줌마가 뭘 갖고 있으니까 토이 컴퍼니 갖고 있으니까 그 토이 컴퍼니에서 뭘 만들었겠어요? 그렇죠. 베이비 더즈를 만들었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뭐 그거 자기 회사니까 그렇죠. 그냥 몇 개 그냥 집에 들고 와가지고 야 했다 이거 갖고 놀아라 이것도 좋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딸내미 바바라가 핸들러 아줌마가 회사에서 만든 어떤 베이비 더즈 핸들러 아줌마가 뭐 했던 만들었던 베이비 더즈를 자 요것만 하면 she made만 보면 그녀가 만들었다죠. 만들었다. 근데 이 that 때문에 만들었던 이라는 무슨 시 됐다? 어떤 시가 되었다. 어떤 시가 어떻게 되면 길어지면 어디로 간다? 뒤로 간다. 됐습니까? 그래서 핸들러 아줌마가 회사에서 만들었던 베이비 도스를 가지고서 노는 걸 좋아했다라는 문장이 된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But when Barbara turned 10 she lost interest in baby dolls 이렇게 돼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turn에 대해서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점점 이제 봄이 다가오니까 날씨가 점점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it turns warm 해도 되고 it gets warm 해도 되고 또 it becomes 그렇죠. it becomes warm 해도 되고 G 하나 더 있죠. it grows warm 이렇게 되죠. 지금 얘기하는 것들 그렇죠. grow 뒤에 get 뒤에 turn 뒤에 become 뒤에 무슨 시 오면 어떤 시 오면 be 동사를 사용할 때와는 달리 점점 어떻게 되어간다 라는 뜻으로 점진적 변화를 표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조금씩 변화하는 거. 맞습니까? 그런 걸 표현할 때 쓸 수 있는 동사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grow 어떤, turn 어떤, get 어떤, become 어떤 하면 점점 어떻게 변해간다. 예를 들어서 뭐 물을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고 끓이면 the water gets, grows, turns, becomes
핫 하겠죠? 점점 네. 뜨거워지겠죠? 이런 식으로 뜨거워지겠죠?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러다 이제 부글부글 끓고 있으면, 그쵸? 처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4도씨에 물을 넣어놨다. 그쵸? 그럼 끓이면 점점 올라가겠죠? 그래서 계속 올라가서 1000도, 1000도 올라가죠? 그러면 어디서 그래프가 이렇게 바뀌나요? 몇 도에서? 그렇죠. 100도씨에서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겠죠. 이런 느낌은 무슨 동사? 동사. 이런 느낌은 여기에 있는 grow, turn, get, become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근데 보통 뭐 turn 뒤에 나이가 나오면 몇 살로 된, 몇 살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얘 대신에 그렇다면 쓸 수 있는 건 뭘 써도 상관없느냐? was를 써서 when Barbara was 10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만 전달하면 돼? 바바라가 몇 살이 되었을 때? 10살이 되었을 때 라는 얘기만 전달하면 되기 때문에 was를 써도 상관없다. turn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면 turn left 하면 뭔 뜻이야? 왼쪽으로 돌아. 그때는 실제로 회전하다 돌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turn 뒤에 방향이 나오면 회전하다 돌다 이런 뜻이고요. turn 뒤에 어떤 시가 오면 돌다 회전하다가 아니고 점점 변해간다라는 뜻이니까 구분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my turn 하면 뭐 뜻이야? my turn. 나의 차례. 그렇죠. 차례란 뜻도 있죠. 명사로선. 됐습니까? 그 다음에 she lost interest in baby dolls 인데요. 그러면 she는 누구 대신 온 거예요? 바바라. 그렇죠. 바바라가 뭐 했다? lost 했다. 무엇을 lost 했대요? interest를. interest는 interest인데 뭐에 대한 interest? in baby dolls. 그렇죠. 바바라가 저 베이비 인형에 대한 관심을 뭐 해버렸다? 잃어버렸다. 더 이상 아, 저거 별로야. 재미없어. 그러면 interest는 동사로서 무슨 뜻이고? 흥미를 갖게 하다. 흥미를 가지다야, 흥미를 갖게 하다야. 흥미를 갖게 하다. 그렇죠. 흥미를 갖게 하다야, 흥미를 가지다가 아니에요. 흥미를 갖게 하다니까. 나는, 아, 그 영화는 재미있다는 뭐였어요? The movie is interesting. 그 영화를 보고 I am interested. 된다 했죠. 그 다음에 명사로서는 여기서는 무슨 뜻으로 쓰였고? 흥미, 관심. 또 은행에서 interest란 용어는 무슨 뜻도 있다? 이자란 뜻도 있습니다. Okay, rate 하면 비율이에요. 비율. 그러면 interest rate 하면 뭐겠어요? 이자 비율. 이자 비율. 요즘 interest rate가 increase 합니까? decrease 합니까? increase. 점점 decrease 하고 있죠. 계속해서. 됐습니까? 그래서 어디에 뭘 넣어, 어디에 뭘 넣어놔 봤자? 통장에 넣어. 그렇죠. 이자가 많이 붙지 않는다. 그래서 점점 뭐 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있다? 전세. 집주인들이 전세를 놓으려고 하지. 왜 이자율이 떨어지면 왜 집주인들은 전세를 놓으려, 자기 집을 전세 놓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 전세가 뭐야? 그 집을 사는 거. 집을 사는 건 아닌데요. 빌리는 건데요. 그렇죠. 아, 그거. 그렇죠. 모르겠어요. 이 정도 상식은 갖고 있어야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전세가 1억이다. 아, 1억 내고 가면 계속 살지. 1억 내고 3년 동안, 보통 3년 동안 그 집에 살기로 계약을 하는 거죠. 그렇죠. 전세는 한 번만 내면 땡이야. 3년 동안은.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집을 다시 다른 데로 이사 갈 때는 이걸 돌려받아요, 1억을. 알겠습니까? 그러면 집주인은 1억 받아서 뭐 하는 걸까요? 그렇죠. 원래 옛날에는 은행에다 갖다 놓으면 1억에 대한 이자가 뭐 한 달에 뭐 막 예를 들어서 인트러스트 레이트가 10% 정도 됐다. 그렇죠? 그러면 한 달에 얼마씩 나오겠어요? 100만 원 정도 나오겠죠. 그렇죠? 그건 너무 괜찮잖아. 근데 요즘은 인트러스트 레이트가 얼마 정도 되냐면 뭐 거의 뭐 이 정도 됩니다. 그럼 1억 넣어놔봤자 한 달에 얼마 나와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집 가진 사람들 전세를 놓으려고 하겠어요? 그리고 전세 대신에 뭐 하려고 그러냐면 월세를 달라고 하겠죠. 그렇죠? 월세는 그냥 달달이 뭐 10만원, 20만원씩 이렇게 받는 거죠. 인터레스트 레이트가 떨어지면 고등학교 가면 이제 읽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인터레스트 레이트가 떨어졌는데 뭐 뭔가 뭐 자본이나 뭐 랜드나 이런 걸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될 것인가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어요. 벌써부터 쫄 필요는 없고요. 대신 우리말로 된 것들을 많이 읽어주세요. 맞습니까? 상식 같은 것들도 좀 많이 보시고요. 맞습니까?
오케이. 뭐 그 interest가 이자란 뜻도 있다라는 얘기에서 여기까지 갔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instead. instead. 뭐 대신이라는 뜻인데 뭐 하는 대신이겠어? 가지고 노는 대신에 이 뜻이겠죠. 그러면 she는 누구 대신 왔어요? 바바라. 그렇죠. be 대신 왔죠. 바바라가 뭐 했다? cut 했다. 무엇을 cut 했답니까? of young women은 women인데 어디에 있는 in magazines. 됐습니까? 그럼 cut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서 몇 번째 녀석이에요? 두 번째. 그렇죠. 두 번째 녀석을 보고 무슨 형이라 그래? 과거형. 그렇죠. 원래는 얘가 3인칭 단수니까 현재 시제라면 cut이 아니고 뭐가 됐어야 돼? cut가 됐어야 됐죠. 그게 아니란 얘기는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인데 바바라가 잘린 거야, 자른 거야? 자른 거예요. 바바라가 잘리면 무섭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녀가 그래서 두 번째에서 과거형은 저 컷의 3단변신이 컷컷컷인데 S를 붙이지 않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end하고 paste 사이에 paste의 뜻이 뭐예요? paste 붙이다죠. 그럼 end하고 paste 사이엔 쉬고 누구 대신 온 쉬야? 바바라 대신 온 쉬가 생겼된 거죠. 그러니까 쉬가 한 행동이 두 개니까 end를 써서 두 가지 행동. 그녀가 뭐 했고, cut 했고, pasted 했다. 이런 얘기죠. 그니까, 바바라가 pictures of young women in magazines. 어디에 있는 어떤 무엇을, magazines에 나온 젊은 여자들을 찍은 사진을 뭐 했고, cut 했고, 그리고 그 여자 사진들을 뭐 했다? pasted 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them은 뭐 대신 왔어요? Women in magazines. 그렇죠. Pictures of young magazine, young women in magazines. 위에다가 이 말이죠. 저 사진 위에다가 뭐를 붙였다? 옷을 붙였다. 됐습니까? 뭐 문구사 가면 그런 거 팔잖아. 옛날에 갖고 놀아본 기억이 있습니까? 네. 그렇죠. 이렇게 탁 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된 부분 잘 잘라야 되죠. 이렇게 된 부분. 그거 잘못 자르면 조지잖아. 그치? 테이프로 응급수술 해가지고. 뷰엔 해봤어? 난 많이 해봤는데. 됐습니까? 부모님 세대가. 안 해봤어? 재밌는데. 오늘은 비키니를 입혀볼까? 네? 오늘은 원피스 말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여러분들은 그런 거 전부 다 뭐 폰으로 했었나? 그 왜 그 주니어 네이버 들어가면은 아 왜 비싼 게 있어 그렇대요. 그러니까 헤이 주현이는 집에 전부 다 남자들밖에 없어서 뭐 그 대신에 뭐 총 쏘고 뭐 이런 거 있겠네. 동희도 뭐 마찬가지겠고 아닙니까? 주니어 네이버 안 했어? 아 저희는 써왔어요. 그렇습니까? 헤이 그렇죠. 승빈이 같이 하면 되죠. 아 이게 낫잖아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날씨를 봐 막 이러면서 오케이. 그 다음에 Mrs. Handler watches her playing and got a great idea. 문장에서 her는 바바라 대신 왔죠. B라고 쓰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아, 이 얘기를 참 물어봤는데 내가 아는데 She lost interest in baby dolls. She wasn't She wasn't interested in baby dolls 하고 똑같은 표현인 거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녀가 베이비 돌스에 대한 관심을 로스트 해버렸다. 잃어버렸으면 그녀는 뭐에 관심이 없었다? 베이비 돌스에 관심이 없었다. 라는 얘기하고 똑같으니까 She wasn't interested in baby dolls. 됐습니까? 그 다음에 했는 것들 좀 치우자 지적을 해서 그 다음에 규현아 플레잉은 1번이야 2번이야? Mrs. Handler watched Barbara playing and 동명사다. 그래서 핸들러 씨가 뭐 핸들러 아줌마가 뭐 했다? 지켜보았다. 누가 뭐 하는 것을 바바라가 노는 것을. 그러니까 동명사겠죠? 네.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네. 자, 2학년 1학기 예고편인데요. 전부 다들 동명사라고 생각하셨나요? 네. 해석이 아주 자연스럽죠. 네. 그렇죠. 노는 것을 지켜봤다. 네. 빼박 동명사 같죠. 네. 그러니까 내가 설명하겠다고 한 거죠. 오형식 플러스 주의. 자, 오형식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 콜 AB 뺄게요. 뭐 콜 AB 이게 1번 유형이었습니다. 콜 AB면 우리가 1, 2, 3, 4, 1, 2, 3이 있었죠? 네. 콜 AB가 있었고 그 다음에 2번은 make A 어떤 make A 어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3번은 want A to do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뭐 얘들이 왜 5형식인지 다시 한번 얘기하면 뭐 예문으로서 I call him Jack. 자, 5형식은 전부 다 수업하면서 so 이런 말 했죠. So he is Jack. 이 되기 때문에 5형식이란 말이에요. 뭐 문법적으로 문법적으로 다 하고 나서 그다음에 뭐 I made her sad. So she was sad. 그러니까 되기 때문에 오형식이란 말이야. 그다음에 얘도 뭐 예문을 하면 I want you to. 오케이. 그래서 난 네가 좀 놀았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you가 내 말을 들어준다면 so you play. 그래서 너는 논다. 난 네가 좀 놀았으면 좋겠어. 공부 좀 그만하고. I want you to play. So you play. 그래서 너는 논다. 되는데 근데 사실은 이 녀석이 조금 더 설명할 게 있다 그랬죠. 그렇죠? 미리 얘기하면 3-1이 있으니 그게 바로 let it go. 그렇죠. let it go가 있었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기본 형태는 make a do라는 기본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I made him clean his room. 자, 3-1은 뭐라고 하는 녀석들이냐면 사역 동사라고 하는 애들인데요. 뭐 물론 일본 애들이 붙인 이름이라서 별로 마음에 안 와닿죠. 시키다라는 뜻을 가진 애도 있습니다. 시키다. 많지가 않아서 세 개밖에 없어요. 세 개, 뭐 네 개 외워놓으면 됩니다. 네 개. make, have, let 있어. 일단 make, have, let. make, have, let은 시키다 또는 내버려 두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얘들을 뭐 쓰진 마세요. 얘들은 그냥 됐습니까?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예방접종 중이니까요. 됐습니까? make, have, let. make가 만들다 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시키다 라는 뜻도 있어요. 됐습니까? 그리고 have도 make, have, let 삼총사를 보고 make, have, let을 보고 삼총사를 보고 사역 동사라고 뭐 이상한 이름을 일본인들이 지어놨고 우리도 그대로 써요. 시키다 또는 내버려 두다 이런 뜻을 가진 애가 있고 그 다음에 준사역 동사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요. help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help. 준사역 동사 help 이 녀석도 있는데 얘들은 예를 들어서 help를 가지고 설명할까요? 나는 네가 뭐 이것을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난 네가 이 책을 읽는 것을 도와준다 라든지 난 네가 숙제하는 것을 도와준다 라고 할 때 A가 뭐뭐하는 것을 도와준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네. 여기다가 동사를 집어넣을 수 있단 말이야. 의미상 돕다란 뜻이니까 A가 뭐뭐하는 것을 도와준다. Let은 내버려 두다거든요. 얘도 마찬가지 A가 어떤 동사를 하도록 내버려 두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내버려 두다라는 뜻이니까. 그렇죠? have가 시키다라는 뜻이니까 a가 뭐뭐 하도록 시키다. make도 시키다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a가 뭐뭐 하도록 시키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얘들은 원칙상 여기에 있는 동작을
동사의 형태를 갖고 있어야 돼요. 동사의 의미만 갖고 있고 동사는 아니라야 돼요. 동사의 의미만 갖고 있고 동사는 아니라야죠. 그래서 여기처럼 뭐 해야 되냐? 이렇게 to-do를 써야 되는 게 원래 정상이야. 그럼 make a to-do라든지 have a to-do, let a to-do, have a to-do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게 정상이야. 근데 얘들은 사역동사라고 부르고 이 세 녀석은 특히 사역동사라고 부르고 얘들은 이 자리에 to-do가 오는 게 아니고 뭐가 와야 된다? 동사의 원형이 와야 돼요. to-do가 아니고. 그래서 아까 전에 노래에서 let it go야 let it go야 let it go 됐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녀석들이 있어. 됐습니까? 2학년 때 곧 배우게 될 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lp를 보고는 왜 준사역동사라고 하냐면 얘는 이 자리에 얘를 써도 되고 얘를 써도 돼. 둘 다 맞기 때문에 준사역동사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냥. 그래서 뭐 여기 I made him clean his room 하면 내가 뭐 여기까지만 보면 내가 그를 만들었다 인 것 같죠. 근데 뭐 사람을 만들 수는 없잖아. 뒤에 clean his room 뭐 하다가 보입니까? 방 청소하다라는 어떤 동작이 보이죠. 그쵸? 그러니까 얘기했듯이 만들다가 아니고 뭐 했다? 시켰다. 누구에게 시켰다? 그에게 시켰다. 뭐 하는 것을? 그의 방 청소하는 것을. 여기 무슨 시제예요 이거? 여기에다 클린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 동사 원형을 쓰라고 그랬잖아요. 시제 일치 시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런 규칙이 있고 예를 보고 사역동사 3-1은 곧 배우게 돼. 사역 5형식에서 사역동사라는 것이 있다. make have let이 있다. A가 뭐뭐 하도록 시키다. make have let. 됐습니까? 사역동사 클럽이 있는데 클럽 회비를 다 내는 애는 make have let. 회비를 반만 내는 애는 help. 됐습니까?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얘는 아직 안 보이네요. 그렇죠? 네. 그럼 3-1이 있다는 얘기는? 3-2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그냥 들어놓으면 돼요. 어차피 다 쉽게 알게 됩니다. 3-2는 뭐냐? 대표적인 형태는 자, 뭐 이 문장이 뭔 소리 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런 문장이 있다. I saw her run over there. 그러니까 뭔 얘기하는 것 같아? 그녀를 본 거죠. 그녀가 하는 행동, 저기에서 뛰어다니는 것을 보았다 이런 얘기예요. 됐습니까? 자, 이것도 얘랑 둘이 똑같은 공통점이 있어. 보면 봤는데 이 여기에 A 자리죠. 선생님 설명할 때 C A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A가 어떤 행동을 A를 봤는데 A가 어떤 마찬가지 또 뭐를 해? 어떤 동작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통점은 똑같이 여기에다 뭐 넣으면 안 된다. To를 넣으면 안 된단 말이야. 해석은 나는 그녀가 저기에서 뛰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하죠. 그렇죠? 그럼 나중에 내가 이거 수업할 때 이렇게 할 거야. 나는 그녀가 저기에서 보았다. 이렇게 해석할 거예요. 왜 이렇게 합니까? 2를 넣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 내가 나중에 해석할 때 뭐 수업 진짜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나는 그에게 그의 방을 청소하 시켰다. 이렇게 할 거예요. 뭐를 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2를 넣으면 안 된다는 의미예요. 됐습니까? 사역도. 그리고 얘를 보고는 아까 무슨 동사라고 했었냐면 사역동사라고 했고요. 얘를 보고는 얘는 보고 듣고 느끼는 동사예요. 보고 듣고 느끼는 동사. 감각동사가 아니고 perceptional verb라고 하는데요. 지각은 뭔가 받아들이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거를 눈을 통해서 받아들이면 시각이라 그러죠. 그렇죠? 귀를 통해서 하면 청각. 그렇죠? 냄새로 하면 후각. 그렇죠? 혀를 통해서 미각. 피부를 통해서 촉각. 다섯 가지 감각기관. 됐습니까? 자, 이건 사운드 굿하고는 달라요. 그거는 그땐 감각동사라고 했었어. 뒤에 어떤 시 오는 거. 그거하고 다르게 누가 어떤 행동하는 것을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 동사가 있는데 얘들을 보고 그러면 C가 있으면 듣는 건 뭐지?
헤어가 있죠? 네. 그쵸? 그 다음에 피부로 느끼는 건? 필이 있죠? 그쵸? 터치는 아닙니다. 터치는 만지는 거지. 느끼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뭐 룩겟이라든지 왓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들의 특징도 목적어가 A가 어떤 동작을 할 때 to를 넣으면 안 되고 동사 여기에 so는 무슨 형태예요? 과거예요. 여기 무슨 형태예요? 일반 원형이죠. 원형. 원형 이게 여기에 마찬가지 아까 전에 시제 일치 시키면 안 되고 동사 원형 써야 되는데 to 뒤에 do가 옵니까? did가 옵니까? does가 옵니까? do가 원형이 와야 되죠. 그러니까 to만 없어졌을 뿐이야. 여기 to만 없어졌어.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에는 동사의 원형을 써줘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 경우에는 얘를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느냐면 이렇게 해도 된단 말이야.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사항이 뭐냐. 나는 그녀가 저기에서 뛰는 것을 보았다 해석할 수 있죠 충분히. 네. 그렇죠. 그러면 얘들이 100%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냐. 얘가 동명사라고 생각해.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야. 얘를 그래서 어떻게 여기에 지각동사 나중에 뭐 자세하게 하겠지만 지각동사 뒤에 ing 목적어가 a가 나오고 여기에 ing 돼 있으면 이게 무슨, 어떻게 해석하기로 약속하느냐. 이렇게 해석하기로 약속합니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의미가 뭐냐. 나는 어떤 그녀를 봤단 얘기야. 저기에서 뛰고 있는 그녀를 보았다 라고 해석해야 돼. 그녀가 거기에서 뛰는 것을 보았다 라고 해석해도 되지만 우리는 지각동사 뒤에 보고 듣고 느끼는 동사 뒤에 목적어가 ing 형태로 이렇게 나와 있으면 뭐뭐 하고 있는 뭔가를 보았다 들었다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 말은 얘가 뭐가 아니고 뭐다? 동명사가 아니고 현재분사 됐습니까? 사빈이 어제 몇 시 잤어? 뭐 그렇게 뭐 너무 심각하게 대답을 안 해도 됩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예, 그래서 얘는 뭐가 아니라 동명사가 아니라 현재분사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냐. 핸들러 아줌마가 어떤 그녀를 보았다? 놀고 있는 그녀를 보았다 라고 해석하기로 했습니다. 얘는 현재분사예요. 오케이. 그럼 뭘 갖고 놀고 있는 그녀를 봤을까요? Picture of young men. Picture of young women in magazines. 겠죠. 갖고 있는. And하고 갓 사이에는 she가 또 생겼죠. 그러니까 핸들러 아줌마가 지켜보다가 그리고 나서 핸들러 아줌마에게 뭐가 생겼다? 아이디어가 생겼다. 그렇습니까? 엄청난 뭔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는 얘기죠. She invented a new kind of doll. Kind 무슨 뜻이고 종류란 뜻이고 S로 시작하는 솔트 T로 시작하는 타입이 있다고 지난 시간에 다 봤죠. 네. 오케이. 그래서 그렇다면 이 시는 누구 대신 왔다? 미세스 핸들러. 그렇죠. H라고 써놓으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뒤에 invented라고 했죠. 그렇죠? Invented a new kind of doll. 그러니까 이 invented a new kind of doll이 뭐랑 연결돼? Great idea. 멋진 생각이 떠올랐는데 그게 새로운 종류의 doll을 뭐 하는 것? invent 하는 것이 떠올랐단 말이죠. 새로운 인형을 만들어 봐야 되겠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t은 뭐 대신 왔어요? 그거 바비. It은 the new kind of doll 대신 왔죠. The new kind of doll was not a baby doll but a beautiful young woman 이렇게 되는 거죠. 새로운 종류의 인형은 자 not a but b 어떨 때 쓰던가요? a 가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the new kind of doll은 뭐가 아니라 baby doll이 아니라 뭐였다? a beautiful young woman이었다. 됐습니까? 새로운 종류의 인형은 아기 인형이 아니라 아름다운 여자의 인형이었다. Beautiful young woman의 젊은 여자의 인형이었다. Okay, 그 다음에 She wore fashionable clothes and had long hair. 그래서 she는 뭐 대신 왔어요? The new kind of 그렇죠. The new kind of doll 뒤에 나올 거니까 B, D 대신 왔죠. Barbie doll 대신 왔죠. 됐습니까? 그니까 뭐 다시 이쯤 됐으니까 다시 A에 H라고 써있죠. B에 H라고 써있고 C도 H
D는 그러니까 답은 예일 가능성이 마지막에 E가 hen H라고 쓰면 확실하게 얘가 답이겠죠. 지칭 찾기라 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다른 것. 그래서 Barbie 인형 wore fashionable clothes and had long hair. 오케이. 그 다음에 she named it after her daughter Barbara. 그래서 she는 핸들러 대신 온 게 맞나요? 네. 왜냐하면 이거 해석하면 그녀가 뭐 했다? 이름을 지었다. 그렇죠. 무엇을, 그것을, 누구를 따라서, 그녀의 딸, 바바라를 따라서. 그러니까, 이름 붙인 사람, 당연히 인형을 만든 사람이니까, 핸들러 아줌마가 만들었죠. 됐습니까? 그렇다면, it은 뭐 대신 왔냐? She named the new kind of doll. 대신 온 거죠. 됐습니까? 그 새로운 인형의 이름을, 그녀의 딸, 바바라의 이름을 따라서 뭐라고 이름 붙인 거야? 바비라고 이름 붙인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oday Barbie is more popular than any other doll. 그래서 Barbie 어쩌고 저쩌고 in fact 뜻이 뭐였더라? 사실은 A로 시작하는 같은 말 혹시 아는 거 있나요? Actually. 잘 아시네요. Actually 하고 왔죠. 그 다음에 owns 하면 안 되는 이유, own 해야 되는 이유 왜 그렇죠? 이 문장의 뜻이 뭐고? 95%의 어린 여자, 미국에 사는 어린 여자들은 오케이, 있다. 그렇죠? 갖고 있다라는 뜻이죠? 네. 미국에 살고 있는 95%의 어린 여자애들이 갖고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럼 지금 방금 얘기했던 미국에 살고 있는 95%의 어린 여자애들 안만 길어봤자? 데이죠, 네. 데이. 그렇죠? 그러니까 they own이 맞는 거지 they owns 할 리가 없죠. 오케이. 여러분도 갖고 있나요? 네,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거 딴 거를 만들어 보고자 미국으로 눈코 입을 다 지워버렸나요? 그 정도는 아니었고. 그랬군요. 타미도 어릴 때 갖고 놀았니? 어. 없었냐? 네. 얘 하고 놀 필요 없어? 이러셨나? 소희는? 네? 갖고 있었어? 동생들이 아직 갖고 있어? 아직도 갖고 놀아? 동희는? 아니야? 조카 있대 조카. 걔네는 남자애. 다 남자애. 여자애들도 있는 것 같던. 아, 남자애. 그래. 아 그래? 규현이는? 구경도 한 적 없어? 구경한 적 있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미스 핸들러는 주인, 뭐 오너였다. 뭐의 토이 컴퍼니에 her daughter Barbara liked. 그녀의 딸인 바브라가 좋아했죠? 뭘 좋아했어요? With the baby dolls that handler made. 핸들러 아줌마가 만들었던 그쵸? 베이비도 아기 인형 가지고 너무 좋았는데 그러나 바바라가 몇 살 됐을 때 when 바바라 turned 10 10살 됐을 때 10 years old 됐을 때 바바라 lost interest 뭘 잃어버렸다? 흥미를 잃어버렸다. 뭐에 대한 in baby dolls 됐습니까? 그래서 instead baby dolls에 대한 interest 대신에 바바라가 뭐 했다? 컷했죠? 뭘 컷했어요? Pictures of young woman in magazines. 잡지 속에 있는 젊은 여자들의 사진들을 자르는 걸 좋아했죠. And pasted clothes on the pictures. 픽처 위에다가 자기가 만든 뭐 자기 옷을 입히진 않았겠죠. 뭐 인형 뭐 옷 같은 거 뭐 입혔겠죠. 핸들러가 어떤 그녀를 봤다? playing 하고 있는 그녀를 봤다. 이거 현재 분사입니다. And she got Mrs. Handler got a great idea. 멋진 생각이 떠올랐는데 핸들러가 invented 했다. What? A new kind of doll. 새로운 종류의 인형을 만들었는데 the new kind of doll was not a baby doll. 당연히 baby doll이 아니겠죠. baby doll 그 전에 있었으니까. But a beautiful young woman. baby doll이 아닌 아름다운 젊은 여성이었다. 그 이전까지는 전부 다 아기 인형들, 뭐 곰돌이 인형들 이런 것만 갖고 놀았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저 바비 돌은 뭐 했다? 입고 있었죠? Fashionable clothes. 또 패셔너블한 clothes를 뭐 유행에 맞는 옷을. 그러니까 유행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좋겠죠. 네.
그쵸? 그러니까 좀 뭐 10, 몇, 열, 열 살, 뭐 열, 세네, 다섯 되면 뭐 패션에 대한 관심도 가지고 뭐 그러잖아요. 네. 그쵸? 뭐 올해 뭐 예를 들어서 뭐 올해 뭐 뭐 예를 들어서 옛날 요즘은 안 신고 다니지만 어그 부츠가 유행한다. 그쵸? 요새 어그 부츠 신고 다니는 사람 본 적이 없네요. 그쵸? 그러면 이제 이 회사에서 뭘 만드는 거야? 바비 돌이 신고 다닐 어그 부츠를 만들어 팔겠죠? 네. 그쵸? 그러면 뭐 애들이, 이거 올해 유행인데 나의 바비한테도 신겨봐야 되겠어. 그래서 막 사는 거죠. 그쵸? 근데 뭐, 그 다음에는 가죽 재킷이 뭐 유행이야. 그쵸? 그럼 또 그런 거 만들어서 팔면 계속해서 애들이 사가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패셔너블 클로즈를 갖고 있었고, 머리도 길었겠죠. 그래서 핸들러가 이름 붙였는데, The New Kind of Doll에게 누구 이름 따서, After her daughter, 바바라 이름 따서 바비라고 했고, Today, Barbie is more popular. 바비 인형이 어떻다? 더 인기 있다. 누구보다? 그 어떤 다른 인형보다도. 바비돌이 결국 가장 인기 있다라는 얘기죠. 이거 다르게 표현하면 뭐가 되냐? 여러분도 배웠으니까 바비돌이 가장 인기 있습니다. Barbie is the most popular. 그렇죠, 그렇죠. Barbie is the most popular of all. Dolls야, all dolls야. 뭐 쓰냐? Dolls. Dolls 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모든 인형들 중에서 가장 인기 있다고 똑같은 의미네요. Barbie doll is the most popular of all dolls. 그리고 이제 95%, 그렇죠? 100명 중, 그렇죠? 그렇죠? 10명 중 9명 내지 10명이 전부 다 Barbie doll. 저 얘는 뭐 되셨다? A Barbie doll 되셨죠? Do you have a Barbie doll too? 그니까 더를 붙일 수 없다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더는 안 되고 어라고 해야 된다. 오케이, 뭐 그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What is the title for the passage? 그래서 뭐 보고 있어요? 발비돌이요. 타이틀이 뭐예요? 제목이죠. 그래서 윗글에 어울리는 뭘 찾기. 오케이, 그래서 Mrs. Handler's love for her child 됩니까? 왜 안 돼요? 얘는 뭐 드세요? 핸들러 아줌마의 사랑. 누구에 대한? 그녀의 아이에 대한. 그렇죠. 자녀 사랑이 아니죠. 자녀를 사랑했다. 자녀를 사랑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 아니고. Characteristics of Barbie dolls. 됩니까? 왜 안 되는데 이건 뭔 뜻이에요? 바비 인형의. 그렇죠. 바비 인형의 특징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여기 앞에 카테고리가 뭐였어? 우리 읽기 할 때 카테고리가 오리진이었죠. 뭔가 오리진 오브 바비. 그렇죠? 바비돌의 기원이죠. 어떻게 해서 바비돌이라는 인형이 처음에 세상에 나타나게 됐는가에 대한 얘기니까 거기에 어울리는 제목을 찾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How was the Barbie doll was born? 됩니까? 네. 얘가 되는 거죠. 그렇죠? Born. 어디서 말로 왔어? Bear, born. 그렇죠. 여러분들이 한창 하고 있는 bear, boar, born으로부터 온 거죠. 오케이. 얘 곰이라고 하면 혼나겠죠. 물론 곰이라는 뜻도 있지만 뭐 하다? 새끼를 낳다. 됐습니까? 그럼 얘는 born은 낳았다가 되고 얘는 태어난. 그렇죠. 태어난이 되는 거죠. 입장 바뀐 어떤 시니까. 됐습니까? 여기 was 보이죠? 그래서 어떻게 바비 인형이 뭐 되었는가? 태어났는가? 만들었는가? 그니까 How to make Barbie dolls는 왜 안 되죠? 그렇죠. How to do 하면 뭐뭐 하는 방법이니까 Barbie doll 만드는 방법 뭐 이렇게 만드세요 라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Why Barbie dolls are popular는 왜 안 돼요? 왜 Barbie dolls이 유명해졌는가? Famous 해졌는가? 인기 있어졌는가? Famous하고 popular는 비슷하지만 구분하라 했어요. Famous 어떤? 유명한. Popular 어떤? 인기 있는. 그래서 왜 바비 인형이 인기가 있는가? 바비 인형의 인기의 원인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이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에 처음 나오게 되었는가? How it was born. 어떻게 태어났는가? Write T if the statement is true or F if it is false. Okay, statement. 말이란 뜻이에요. 원래 정확한 뜻은 진술인데요.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말. 말이나 문장을 스테이트먼트로. 그래서 nearly all the American girls have a Barbie doll today. T예요, F예요? T. Nearly가 뭔 뜻이던가요? 거의. 그렇죠. 거의란 뜻이죠. 그럼 nearly에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뭘 것 같아요? nearly랑. 그렇죠. nearly랑 near. 이번 설에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난다. 오케이. 왜 그래요? nearly의 뜻은 거의. 거의란 뜻이고 near는 가까운. 가까운도 되고 가깝게도 되고. 가깝게도 되고. 그 말은 near가 자기 혼자 뭐도 하고 어떤도 하고. 그렇죠. 형용사 부사 다 한다는 얘기죠. 이런 거 하는 거 H로 시작하는 뭐 만나봤더라? hard도 만나봤고 또 L로 시작하는 late. 그렇죠. late도 만나봤죠. 됐습니까? late 자기 혼자 늦은 늦게 됐습니까? lately는 뭐였더라? 까먹었죠. 그쵸. 최근에 해야죠. 최근에. 오케이. hardly는 뭐였더라? 그렇죠. 빈도부사할 때 했죠. 같은 말은 seldom, rarely 이런 것들이 있죠. rare 알죠? rare 네. rare템 알죠? rare템 rare템 뭘 보고 rare템이라고 그래요? 희귀의템을 rarely는 뭔 뜻이겠어? 어찌 희귀하게 니까 거의 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 있어요. 오케이. 그럼 nearly가 거의란 뜻이면 A로 시작한 같은 단어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게 있는데 그렇죠. almost하고 이런 같은 뜻이죠. Almost all the American girls have a Barbie doll store today. 거의 모든이죠. 거의 모든 미국의 girls가 Barbie doll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몇 퍼센트니까? 15%니까 nearly all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거의 모든. 됐습니까? 10명 중에 10명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named 가보고 있는데 named는 몇 번째 녀석일까요? 세 번째. 그렇죠. 여기에 있네요. 그러면 name의 뜻이 이름 붙이다니까 여기서는 이름 붙여졌다. 요 합치면 됐습니까? 그래서 바비돌이 이름을 붙이 인형이 뭐 자기 태어나서 내 이름은 뭐다 하겠어요? 그렇죠. 인형은 뭐 당했어? 이름 붙여졌죠. 누구를 따라서? 미시즈 핸들러가 아니죠. 어떻게 고쳐야 되겠다? 바바라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미시즈 핸들러 owned the toy company. 당연히 맞죠. 네. 어느 문장에 나오냐? 미시즈 핸들러 was the owner of a toy company 할 때 나오죠. 그 다음에 미시즈 핸들러 got an idea. 뭐 했다? 핸들러 아줌마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뭐에 대한 아이디어? 바비돌에 대한 아이디어. 누구로부터? For her husband. From her husband. 누구로부터? 남편으로부터. 그렇죠. husband가 아니고 뭐로 고쳐야 돼? 바바라. 그렇죠. 도르라고 고쳐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F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ABCD 중에서 뭐였나? D였나? D. 네. 바비돌, 나머지는 핸들러였고요. 그 다음에 own의 다양한 의미에 대한 얘기네요. 네. I want to have my own computer. 오케이. 뭔 소리야? 나는 뭐 하고 싶어? 원하죠? 네. 그렇죠. 뭘 원합니까? 내 자신의 컴퓨터를 가지실 것. 됐습니까? 오케이. 위에 own은 뭐였더라? 소유하다. 소유하다였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얘는 답이 될 수가 없죠. 얘는 자신의란 뜻이죠. 내 자신의 컴퓨터. 나만의 컴퓨터. my를 꾸며주고 있으면 소유격을 꾸며 자신의란 뜻일 땐 소유격과 함께 사용되고 그 소유격을 강조한댔습니다. I want to have my computer 해도 될 거. I want to have my own computer. 나만의, 나만 쓰는 컴퓨터. 그 다음에 My brother I own a very large restaurant. 나의 brother와 나는 매우 큰 식당을
그렇죠. 얘가 소유하고 있다는 뜻을 쓰겠죠. 그럼 뭐로 바꿔 쓸 수 있어요? H로 시작하는 have. 그렇죠. have. 여기 have 같죠. I want to own my own computer 이래도 되네요. I want to own my own computer. 그러니까 I want to own my own computer. My wife decided I should have my own office. 뭐 여기 앞에 my 보입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나의 아내가 뭐 했다? 결정했다. 무엇을 결정했다? 내가 나만의 사무실을 소유해야 한다라 는 것을. 그럼 decided 뒤에 뭐가 생겼는지 보이죠? 네. 뭐가 생겼댔어요? 네. 뭐 하는데? 건강관련인데. I should have my own office. 나는 나만의 사무실을 가져야만 한다라는 어떤 뭐? 완벽한 문장. 그니까? 그거 치웠나? 자, 2번의 that하고, 겉 만드는 that하고 어떤 시 시작한다에 대해서 비교하면, 겉 만드는 that 뒷부분이 완벽하죠? 근데 어떤 시 시작한다는 것은 여기에 있는 더 보이가 있어야 되는데 없죠. 네. 더 보이가 어디로 가버렸어? 대 속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됐습니까?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fill in the blanks. 빈칸을 채워 넣어라. To make the two sentences have the same meaning. 뭐 하기 위하여 두 문장이 같은 의미를 가지도록 만들기 위하여. 아, 여기에 이거 보이네. 네. make a to do가 아니고 make a to. 얘가 무슨 동사라서? 사역 동사라서. 시키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두 문장이 가지도록 만들기 위하여, 가지도록 시키기 위해서 같은 의미를 가지 시키기 위해서. 얘는 다 했네요? 네. Barbie is more popular than any other doll은 Barbie is the most popular doll.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무슨 급을 가지고도 무슨 급 표현할 수 있다? 최상급 비교 아닌가 이거? 저 다른 어떤 인형보다 더 인기 있다 알고 싶으면 가장 인기 있다 하고 갔잖아요. 됐습니까? 지금 산사태난데가 어느 산이야? 백두산? 우리가 무슨 산? 백두산 이건가요? 에베레스트 산이죠. 아 그래요? 그렇죠? 진짜요? 기사 보여주세요. 저희가 이게 알려서 놀랐어요. 왜 그런 기사 한 번도 못 봤지? 어떻게 됐대요? 아직 좋은 소식은 없답니다. Mount Everest is the highest mountain in the world. 그렇죠? 네. 그럼 이거하고 같은 말은 뭘까? Mountain Everest is more higher than more higher 이런 건 없죠. higher than 그 어떤 산보다 than any other mountains. 하면 안 됩니다. 네. 얘가 몇 등이라야 돼? 1등. 얘가 1등이라면 얘 비교 대상은 몇 개? 한 개죠, 한 개. 아. Than any other mountain. 그 어떤 다른 산들보다가 아니고 그 어떤 다른 산보다도. 이해가 됐습니다. 얘를 이렇게 바꿔볼까? 이 부분, in the world를. 얘는 어떻게 되냐? Of all mountains. 네, 모든 다른 산들보다도. 학교 선생님들이 진짜 짜증나게 이렇게 해요. 아, 싫어. 그래서 저도 이 문법이 되게 짜증났던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무조건 외웠어요. 비교급 than any other 단수명사 이러면서. 내가 수학 공식처럼 외우고 공부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얘는 어쩔 수 없이 비교급 than any other 단수명사 이러면서. 뭐 그런 게 있어. 나중에 자세하게 할 거예요. 뭐 이건 지금 예방접종. 수학보다 영어가 그러니까. 비교급 than any other 단수명사. 그 다음에
자꾸 애들 빼먹으냐? Is 똑같은 문장하고 있죠, 그쵸? 네. 이건 뭔 소리야? 그 어떤 산도 마운트 에베레스트 산만큼 높지는 않다. 높은 산 없다 이런 얘기죠. 그쵸? 아이고. 이것도 같은 뜻이죠? 아니요. 같은 뜻이잖아. 아니에요. 에버레스트 산보다 큰 산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낮은 산. No mountain is higher than. 그 어떤 산도 어떻다? 높은 산이 있대 없대? 그 어떤 산도 더 높다 높지 않다? 높다. 높지 않대죠. 높지 이게 부정주어죠. 아. 그럼 그 어떤 산도 높지 않다 이거. 네. 아 이거 부정주어 잘 모르나요? 네. 한번 이거 해보자. 아 저건 요한 이제 이거 이게 뭔 소린데? 방 안에 아무도 없어. 그렇죠. 방 안에 아무도 없잖아 이거. 네. 그렇죠. 그러면 높은 산이 있단 말이야 없단 말이야? 아. 없단 말이야 이거. No mountain is 이거 부정주어로 합니다. 몰랐나요? 네. 이건 아무도 방에 없다잖아. 네. 이게 방에 아무도 없다면 이거는 더 높은 산은 없다란 뜻이에요.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도 또 같은 뜻이죠. 됐습니까? 네. 같은 문장 몇 개? 네 개. 네 개. 여기다가 틀린 거 하나 딱 넣으면 다섯 문장. 오지선자 선다 딱 나오죠. 그렇죠. 각이 딱 나오죠. 네. 문제 낼 각이 딱 나오죠. 문제 딱 집어. 2학년 때 비교급 할 때 뭐 이건 그냥 이런 게 있다. 알아두시고 예방접종 지금 예방접종 하고 있어 지금. 그렇습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최상급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곧 배우게 될 겁니다. 오케이 그렇게 되었고요. 페이스트 어쩌고저쩌고 스틱. 스틱. 스틱이 무슨 뜻도 있어요? 붙이다. 그렇죠. 막대기란 뜻도 있지만 붙이다란 뜻도 있어요. 네. 스틱 붙인다. 무엇을? 어떤 것을? 어디다가? 어떤 것에다가? 다른 어떤 것에다가? 오케이. 유진 글루 뭐 해서? 글루를 사용하여. 그렇죠. 글루를 사용하여 something을 to something else. 뭐 그 밖에란 뜻이죠. 이건 그 밖에 다른 것에 붙이는 걸 paste고요. invent 뭐 하다? 발명하다. make 하는 거죠. 발명하는 건? 네. 디자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think of 생각해내는 거죠. a new kind of thing 새로운 종류의 것을 invent고요. fashionable 어떤 유행하는 유행하는 건 당연히 어때요? popular 하죠. 인기 있죠. especially는 뭐였더라? 이 특히야 특히 특히 인기가 있는데 특히 for a short period 잠시 동안. 그렇죠. 잠시 동안 됐습니다. 피리어드가 기간이라는 뜻입니다. 기간. 짧은 시간 동안. For a short period of time. 짧은 시간 동안 popular 하면 유행이죠. 유행. 네. 그 다음에 name after. 누구누구 이름을 give someone something. The same name as another personal thing. Own. Have something. 저 이거 지금 방금 배운 대시죠. 가지는데 뭘 가진대요. Something. 뭔가를 가진대. That belongs to you. 누구에게 속하는? belong이 속하답니다. 뭐 옛날 팝송 가사 중에 뭐 You belong to me. 이게 뭔 소릴까? 너는 나의 location. 그래서 넌 나한테 속, 넌 내 거야. 됐습니까? belong, 속하다라는 뜻입니다. 보통 뒤에 to가 붙고요. 누구누구에게 속해 있다. 그러니까 뭐 I have the book. I have the book. 이랬어. 그럼 이거하고 똑같은 표현이 뭐가 되냐면 the book이 뭐한다? 나만 길어봤자 이신 거 주의하시고요. the book이 뭐한다? belongs. 누구에게? me. belong이란 단어도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여기 이제 보면은 점 땡땡이 있죠. 여기 보면 네. 점 땡땡이 있으면 새로운 다른 품사의 설명 다른 시의 뜻을 설명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have something that belongs to you는 뭐하다라는 뭐하다란 뜻? 가지다, 소유하다라는 뜻을 연결한 거고. 그 다음에 belonging to some oneself or itself 하면 누구누구 자신에게 속해 있는 이란 뜻이니까 이거는 무슨 뜻의 영영풀이? 자신의. 그렇죠. 자기 자신의 이란 뜻일 때 영영풀이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 점 땡땡이 뭐지? 여러분들 미리 보면요. 이제 여러분 중2 클래스에도 들어가 있죠? 네. obtain 어쩌면 bring into safety 땡땡 있는 거 없나? 알겠네. fashionable and attractive at the time 이란 뜻도 있고 often skilled or socially adept 이란 뜻도 있는 녀석은 뭐냐면 cool이요. 오케이. 위에는 쿨의 영영풀이 쿨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무슨 뜻을 설명한 거예요? 멋진. 멋진이라는 뜻이죠. 멋진. 그 다음에 얘는? 좋아라. 아닌데요. 오케이. 능력이 좋거나 또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뭐 이런 뜻도 있다. 그러니까 이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영영풀이도 만나보게 될 건데요. 예, 도성 중 영어 수험은 조금 빈도가 뭐 난이도가 좀 이렇게 되는 편이고요. 난이도가 이렇게 되는 편이라고. 아... 물론 지금까지는 그랬어. 또 뭐 내년 뭐 저 선생님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한번 막 갑자기 막 영영풀이 문제 확 낼 때도 있고 뭐 안 낼 때도 있고. 그다음에 선주 중은 뭐 꾸준히 좀 어려운 편이고요. 구미 중은 겁나 쉬웠는데 최근 한 3-4년 동안 막 겁나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계속 어렵다고 보면 돼. 맞습니까? 예. 왜냐하면 구미 중이 욕을 엄청 먹었거든. 그 전에 아니 이게 무슨 뭐 초등학교 뭐 영어 시험도 아니고 막. 그냥 시험 문제가 그냥 단순하게 있잖아. 뭐 이런 거 여기다가 문장에다 난 넣으세요. 뭐 의문문으로 바꾸세요. 뭐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 그러니까 그런 거 뭐 그냥 문법만 뭐 주구장창 하면 되는 거. 오케이 그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해서 내가 뭐라고 할 것 같아 여기다가. 벌써? 아닌데요. 이렇게 반응이 왜 이렇게 느려? 됐다. 자, 그래서 문제풀이 하고 다 했네요. 그렇죠? 이해할 차례네요. 네. 자, 그래서 뭐 했냐? 일단 난 넣는 방법과 묻는 방법에 대해서 했고요. 일단 기본 형태는 have나 has plus pp였는데 난 넣으면 haven't pp 또는 hasn't pp. 그 다음에 너는 가본 적 있다는 you have been 이었습니다. you have been to 였죠. you have been to 인데 넌 가본 적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have you been to? 오케이. 너는 가야만 한다는 뭐야? you have to go. 너는 여기다 난 넣으면 어떻게 돼? you have to go. you haven't to. 일단 묻는 문장은 do you have to go? 난 넣으면 you don't have to go. 이 have to do 하고 have pp 하고 의 have는 다른 애라고 난 넣는 방법과 묻는 방법 다르니까 주의하라고 했었고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do you ever flown in a helicopter가 아니고 have you ever flown in a helicopter 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flown은 뭐로부터 왔어요? Fly. Fly에서 한다면 신 fly. Fly, flew, flown. 그렇죠. Fly, flew, flown. 이런 것도 이제 다 알고 있어야 돼요. 1학기 시작되기 전에. 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일 것 같아요? Have you ever flown in a helicopter? 저는 비행기가 아직 안 비행기가 아직 비행기가 이륙 하잖아. 오케이. Ever가 뭐였더라? 한 번이라도 지금까지 뭘까요? Have you ever flown in a helicopter? 저는 한 번이라도 나는 헬리콥터를 그렇죠. 너는 헬리콥터 타고 날아 본 적이 있냐? 헬리콥터 타본 적이 있냐고 묻는 거죠, 이거. 네. 그럼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그럼 타본 적 있으면 뭐라 그래? Yes, I have. Yes, I do. Yes, I am. Yes, I have. Yes, I have. 타본 적 없으면 No, I haven't. No, I haven't. 선생님이 준 선택지 중엔 답이 없는데요, 이래. 맞습니까? Yes, I have flown in a helicopter. No, I haven't flown in a helicopter. 맞습니까? 네. 그러고 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작년에 타봤으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I have flown it last year. 아니요. 왜요? I flew it last year. I have. 그렇죠. I flew it. 그러니까 난 타본 적 있다고 얘기할 때 현재 완료를 쓸 수가 있어. 네. 근데 지가 언제 탔다고 얘기할 땐 반드시 과거형을 써야 된다는 거. 됐습니까? 그렇죠.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n에 대한 대답이죠. 그럼 답이냐고. 그 다음에 동민은 잘 기억하고 있네요. 이거 when에 대한 대답이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러시자고 못 쓴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주연아, 2학년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대충 알겠어? 우리 지금 예습하고 있는데? 오케이. 제일 어려울 때야, 문법이. 됐습니까? 근데 잘 지나가면 좋습니다, 인생이. 잘못 지나가면요. 조지는 거지, 뭐. 오케이. 그 다음에 The student don't have dinner yet. Don't가 아니고 haven't had dinner yet 해야 되겠죠. 오케이. haven't had가 만들어질 수 있어. 자, have의 3단 변신 have had인데 얘는 몇 번째 여성인 거야, 그러면? 세 번째 여성. 그럼 이건 뭔 소리일까? The students haven't had dinner yet. 그 학생들이 저녁을 먹자. 그렇죠. 학생들이 아직 저녁 식사하지 않았다. 그럼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완료. 그렇죠. 이게 바로 완료죠, 완료. 그러니까 아직 had dinner 하는 행동을 뭐 하지 않았다? 완료하지 않았다. 이거 완료적이에요, 완료적. 위에 건 경험적이었고요. 아, 뭐가 완료적이구나. 감을 익혀야 돼, 이제. 그럼 얘 귀찮으니까 day로 바꿔서, 이제 day로 바꿔서, 뭐라고 물었길래 이렇게 대답하는 거지. Have they had dinner yet? 이라고 묻는 거죠. 그렇죠. Yet은 뭐였더라? 벌써? 아직입니까? 자, 이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나왔냐면 Have the students had dinner yet?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 거야. 걔들 벌써 저녁 먹었냐? 그랬더니 아직 안 먹었으니까 No, they haven't had dinner yet. Not yet은 아직 안 했다고. Yes은 벌써라고. 그럼 그들이 방금 저녁 식사를 마쳤으면 Yes, they just 가 아니고 they have just had dinner. They have just had dinner. 그거 완료, 그것도 완료야. 벌써 다 먹었으면 Yes, they already have had dinner. 됐습니까? 오케이. 입이 기억하는 겁니다. 계속 하다 보면 되겠죠, 언젠가. 오케이, 그 다음 Have you find your library card? 뭔 소리야, 이건? 너의 도서관 카드를 라고 얘기하고 싶었고 Have you find가 아니고 Have you found. 그렇죠. Find의 3단 변신 Find, found. Have you found your library card? 됐습니다. 얘는 완료 경험 계속 결과 딱 따지기가 조금 뭐 어렵긴 한데 여기에 대한 대답을 생각하면 찾았다면
Yes, I have found my library card. 못 찾았으면 No, I haven't found my library card. 되니까 그렇죠. 바로 이게 바로 뭐다? 계속 결과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내가 왜 대답을 생각해볼까 이거라 그랬냐? 자,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찾았으면 이렇게 되면 좀 Yes, I have. So? I have 무슨 시제? 혼자. I have it now. 그래서 내가 찾았다. 그래서 나는 언제 가지고 있다? 현재 가지고 있다. 과거에 찾아서 그 결과 내가 현재 갖고 있단 말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결과라고 하고요. 결과적 용법을 학생들이 구분하기가 제일 힘들어 하더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자 yesterday 하고 since yesterday 뭐가 달라지는지 물어봤는데요. yesterday는 뭔 뜻이에요? 어제. 어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n. Since yesterday는 무슨 뜻이야? 어제부터 지금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yesterday는 when에 대한 대답이었죠. 근데 since yesterday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How long에 대한 대답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오랫동안 어제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how long에 대한 대답은 현재 완료 시제랑 함께 쓸 수가 how long에 대한 대답은 현재 완료 시제와 함께 쓸 수 자, 이 그림의 느낌이 어떻다? 이렇죠? 그렇죠? have 플러스 pp의 느낌이 어떻다? 이렇죠? 그렇죠? 얘가 since가 없으면 여기에 이 시제랑 못 쓴단 말이야. since가 있기 때문에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어제부터 지금까지. 자 그럼 he has not heard라고 읽어야죠. he hasn't heard from Amy since yesterday. 그리고 이건 뭔 소리고 그는 어제부터 지금까지 누구로부터? Amy로부터 아무 소식도 듣지 못했다.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이게 바로 계속이란 말이에요. 계속적 용법의 특징 how long에 대한 대답이 들어있다. He hasn't heard from Amy since yet. 어제부터 지금까지 계속 아무 소식도 듣지 못했어요. 됐습니까? 네.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자, I have traveled in Thailand. 타일랜드 태국이죠? 네. 그렇죠? 일단 I have traveled in Thailand는 나는 태국으로 여행 갔다. 가본 경험이 있다. 그렇죠. 이게 바로 무슨 용법이다? 경험이 있는데 나는 가본 경험이 없다 하고 싶으면 I traveled in Thailand 하면 되겠죠. I don't have 이러면 안 돼 이제. 됐습니까? 그거는 have가 가지고 있다나 해야만 한다. have to도 일 때 don't have를 쓰는 거지. have 플러스 pp가 있을 때는 haven't pp 합니다. I haven't traveled in Thailand. 나는 가본 적이 없어. 태국 여행 가본 적 없어. 다음, they have sold all the tickets. 그들은 지금 뜻은 뭐예요? 그들이 뭐 했다? 판매했다. 뭘 판매했다? 모든 티켓을. 그렇죠. 모든 티켓을. 그럼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이게 바로 결과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표를 살 수가 So we can't buy the ticket 이란 뜻이란 말이야. 됐습니까? 그들이 모든 표를 다 팔아버렸어. 됐습니까? 그 결과 우리는 표를 살 수가 없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다가 묻는 문장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Sold all the tickets 하면 되겠죠. Have they sold? 선생님은 편의상 중요한 부분만 적지만 여러분들은 다 하고 꼭 물음표 해야 되겠죠. Have they sold all the tickets? 다 팔았으면 Yes, they have. 다 못 팔았으면 No, I haven't. 그럼 되겠죠. 그다음에 My sister has spoken to Andrew. 지금 뜻은 뭐예요? 나의 누이가 앤드루에게 말해본 적이 있다. 됐습니까? 나의 시스터는 앤드루랑 만나서 얘기해본 적이 있어. 그래서 완료경험 계속결과 중에 뭐 어떤 느낌이다? 경험적 느낌이란 말이죠. 됐습니까? 근데 만나본 적이 만나서 대화해본 적 없다 하고 싶으면 My sister hasn't spoken to Andrew 하면 되겠죠. My sister hasn't spoken to Andrew. 만나본 적 없어. 얘기 나눠본 적 없어.
그 다음에 Yuri has bought him a present. 유리는 그에게 선물을 사주었다. 됐습니까? 얘는 완료형 계속형과 따지기가 좀 애매해요. 됐습니까? 그러면 선생님 그 뭐예요? 어떨 때 따지는 거예요? 문장 속에 들어가 있으면 확실하게 따질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유리는 그에게 선물을 사줬니? 라고 묻고 싶으면 has bought him a present 하면 되겠죠. has를 유리 앞으로 보내서 has Yuri bought him a present? yes, she has, no, she hasn't 라고 대답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네 사촌 안만기라 왔자 남자라면 몇 인칭이야? 3인칭. 이 얘기 왜 하느냐? 그래서 네 사촌은 멕시코로 돌아갔니 하고 싶으면 has your cousin returned to Mexico? 되겠죠. has your cousin returned to Mexico? 오케이. 자, 이거 완료형 계속 결과 중에 뭔지와 얘 대신에 뭘 쓸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Has your cousin returned to Mexico? 그리고 힌트는 your cousin이 몇 인칭인지 우리가 봤어. 잘 모르겠네. 자, 이거 완료형 계속 결과 중에 뭘까? 이게 바로 결과죠. 결과고요. returned 대신에 뭘 쓸 수 있을까? returned 대신에 뭘 써도 똑같은 뜻일까? Has your cousin gone to Mexico? 하고 뜻이 똑같죠? 네.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마지막이 뭐였더라? 이거 세 개 비교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 그쵸? 얘만 왜 해즈를 썼지? 얘는 자, 그거, 상황이 말이 안 되잖아. 자, 이게 뭔 뜻이길래, 이 has gone to는 어떤 뜻 쓴다고 그랬어? 제 혼자 가봐야 되는 문제. 맞아, 맞아. 응. 가버렸다. 그래서, 여기 없고, 거기 있다란 뜻이라 했죠. 그쵸? 여기는 he has gone to America 이런 식으로 예문을 들었었어. 그는 뭐 해버렸다? 미국으로 가버렸다. So he is in America. 됐습니까? 그래서 so를 붙인 다음에 has gone to는 그러니까 무슨 제어법이야? 왜 하필이면 my your cousin일까? 3인칭이니까 됐습니까? has your cousin returned to Mexico? So he is in Mexico now. Yes, yes. 됐습니까? 만약에 가버렸으면 yes he has. So he is in Mexico now. 됐습니까? 그다음에 우리는 그 세 방을 아직 보지 못했다. 됐습니까? 그럼 우리는 아직 못 봤다. 이 말. 우리는 보지 못했다. We have not seen the new room yet. We have not seen the new room yet. 뭐가 보이냐면 not yet이죠. Not yet 나오면 되게 간단한. 어, 왜 이래? Not yet 나오면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그렇죠. 아직 완료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너희들은 벌써 그 세 방 봤니?라고 물어보는 것도 준비됐나요? 네. 그렇죠. 너희들은 그 세 방 벌써 봤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되겠다? Have you seen the new room yet? 그쵸. Have you seen the new room yet? 오케이. 이거는 입이 익히는 거야. 여러분들 집에서 복습할 때 제발 이거 완전 새로운 거죠. Have plus PP는 건 해봐야 돼. 자꾸 소리 내어서 누가 익숙하게 하냐는 거지 누가 더 똑똑하냐 하는 거 아니야 영어는. 됐습니까? 오케이, 누가 더 소리 내어서 하느냐입니다. Have you seen the new room yet? 벌써 봤니? No, we haven't seen the new room yet. 아직 못 봤어. 벌써 봤으면 yes, we have already seen the new room. 방금 봤으면 yes, we have just seen the new room. Already, just, yet 전부 다 무슨 제어법?
완료 정도였어. 아직 완료하지 못했다. 벌써 완료했니? 방금 완료했다. 벌써 완료했다. 그 다음 너는 무엇을 그 영화를 뭐 해본 적 있니? 읽어본 적 있니? 얘는 뭐 벌써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그렇죠. 여러분들이 현재 완료 시제에서 제일 잘 찾는 게 뭐? 경험이라고 그랬죠. 그럼 넌 읽어본 적 있니? Have you read? 그렇죠. Have you read가 아니죠. Have you read? Read의 선생님이시는 글씨는 똑같이 쓰고 read, read, read. Have you read the comic book? 그래서 읽어본 적 있으면 yes I have, 읽어본 적 없으면 no I haven't 하겠죠. 여기다가 ever를 넣으면 어디다 놓지? Have you ever read? 그렇죠. 이런 거 넣으면 훨씬 더 무슨적 용법이 느낌이 산다. 그렇죠. 한 번이라도 읽어본 적이 있니? 이런 거 넣을 수도 있다. Have you ever read the comic book? 됐습니까? 오케이. 초롱이는 아직 안 했다가 보이죠? 오케이. 그래서 초롱이는 읽지 않았습니다. 초롱. Has not read his letter. Has not read? Hasn't read his letter yet. 아까 띵동띵 한 다음에 얘가 약간 버벅거리네.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완료죠. 규현, 그래서 초록이는 그의 편지 벌써 읽었니? 라고 묻고 싶으면 헤이, 다빈 어떻게 물으면 될 것 같아? Has Chorong read his letter yet? 이라고 물으면 되죠. Has Chorong read his letter yet? 하면 벌써 이건 네가 되는 거야. 그래서 꼭 소리 내서 읽으면 눈으로 안만 봐봤자 지가 안다고 착각합니다. 알겠습니까? 영어는 입이 소리 내면서 익히는 과목이에요. 알겠습니까? Has Chorong read his letter yet? 뭐라고? Has read his letter yet? 하면 벌써 읽었니가 되는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너는 뉴욕 가본 적 있니? Have you been to New York? 해야죠. 너무 안 돼. Have you been to New York? Have you ever 놓고 싶은 여기 왜 Have you gone to New York 하면 뭐 뜻이에요? Have you 가다가 go니까 그죠? Have you gone to New York 해도 되겠네. 자, 그래서 Have you gone to New York은 뭐 뜻이다? 너는 뉴욕에 가버려서 지금 여기에 없는데 나랑 어떻게 대화하지? 전화할게. Have gone to는 거기 가버 어딘가로 가버려서 여기 없다라니까. 됐습니까? 이런 질문은 뭐가 발명되기 전까지 있을 수 없는 문장? 전화가 발명되기 전까지 있을 수 없는 문장이야. 전화 발명된 지 몇 년 됐어요? 그쵸.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지금은 가능하지만. 지금도 발명되겠네. 전화 통화하면서 하면.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완료 경험 계속 결과에 대해서 따져본대요. 자, 현재 완료 의미 중 첫 번째, 완료. 됐습니까? 자, 완료는 벌써 또는 지금 막, 뭐 하나 빠졌네요? 이미. 됐습니까? 벌써도 두 가지가 있죠? 벌써랑, 벌써랑 다른 거 써야죠. 됐습니까? 뭐 이미나 벌써나 같은 뜻이고요. 뭐 묻지 않는 문장일 때는. 라는 뜻으로 주로 부사들입니다. 같이 쓰는 어찌시들이에요. 얘들이 없어도 완료적일 수가 있지만 얘들이 있으면 확실히 완료적인 느낌이 든다. 뭐 이미 벌써 끝냈다. 아직 못 끝냈다. 방금 끝냈다. 그러니까 Already, yet, just,
등의 부사와 함께 쓰이며 과거에 시작된 일이 현재 막 완료된 경우에 나선다. 그래서 얘는 short time ago야, short time before야. Time. 그렇죠, before죠. 어떤 느낌이다? Short time before. 오고는 쿡이었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today's guest has just arrived. 그래서 오늘의 손님이 방금 도착했다. Just의 위치, 뭐 들어갈 위치? Not 들어갈 위치죠. 그러니까 만약에 아직 도착 안 했다면 today's guest hasn't arrived yet 이러겠죠. 그냥 그는 이거 뭐 이거 today's guest he라고 칩시다. 그럼 그는 벌써 도착했나요? 라고 묻고 싶으면 has he arrived yet? 그는 벌써 도착했니? 뭐라고요? Has he arrived yet? 했는데 아직 도착 안 했으면 No, he hasn't arrived yet. 방금 도착했으니까 Yes, he has just arrived. 벌써 아까 전에 한참 전에 도착해갖고 대기실에서 도시락 시켜먹고 있으면 Yes, he has already arrived. 됐습니까? 오케이. 영어 성적을 빨리 올리고 싶으면 입을 뻥긋뻥긋 하세요. 됐습니까? 뭐 크게 노력 안 들고요. 성적을 빨리 올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오케이. We have already had dinner. 우리는 벌써 저녁 식사를 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just의 느낌이 short time before고요. already의 느낌은 earlier than expected. 뭐 이런 느낌이야. earlier than expected가 뭔 뜻일까? 그렇죠. 기대했던 것보다 더 빨리. 그니까. 그 다음에, student haven't finished reading the book yet. 그래서 그 학생들이 그 책 읽는 것을 아직 끝내지 못했다. 아직 아니다. not yet이죠. 그래서 yet에 대해서 얘기했죠. yet은 벌써라 했죠. 그 다음에 not yet은 아직 아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day로 바꿔서 그들은 안 넘겨봤자 귀찮으니까 is로 바꿔서 그들은 그거 벌써 끝냈니? 라고 묻고 싶으면 have they finished it yet? 라고 물었겠죠. 방금 끝냈으면 yes they have just finished. 벌써 끝냈으면 yes they have already finished. 아직 못했으니까 they haven't finished it yet. 오케이. 그래서 reading은 둘 중 뭐예요? 동명사. 그렇죠? 그러면 to read로 바꿨을 수? 없어요. 없죠. finish는 누구처럼? 완전처럼. enjoy처럼. finish는 enjoy처럼. doing만을 목적으로 가지고. 됐습니까? 그 얘기도 여러분 까먹을까봐 중간중간 한 번씩 하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수호는 이미 그녀에게 전화를 했다. earlier than expected call 했잖아요. 그쵸? 네. 그 다음에 폴은 지금 막 모형 비행기를 만들었다. short time before에 만들었답니다. 그쵸? 그 다음에 내 여동생은 벌써 그의 숙제 다 했다. earlier than expected. 그쵸? 기대보다 더 일찍 한 거죠. 나는 막 엽서 끝내는 걸 끝마쳤다. short time before에 끝냈답니다. 그 다음에 Oh, I forgot to send the letter. 자, 여기에 to send 하고 이거 두 가지 비교해 주세요. 뭐 또 sending이 되는지 안 되는지. 됐습니까? 'I forgot sending the letter'가 되는지 안 되는지. 'I forgot to send the letter'. forget이 어디 누구 종족이었더라? want 종족이었나? enjoy 종족이었나? like 종족이었나? 하나 남았네? try 종족이었나? 뭐예요? 됐습니까? don't worry. 내가 그것을 이미 보냈어. earlier than expected 하게 보내다가 뭐죠? 보내다. send. send 3단 변신은? send. send. okay. 하다가 뭐죠? 숙제하다. 두죠. 두. 두의 3단 변신? Do did done. 만들다가 뭐죠? make죠? make의 3단 변신? make made. 전화하다?
콜. 콜의 단어 변신 규칙 변화죠. 콜, 콜드, 콜드. 이디만 붙이면 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are you hungry? 막 먹었어. 먹다. 가 뭐죠? eat. 3단 변신? eat, ate, eaten. 근데 have도 먹다라는 뜻 되고, have를 써도 되고, have, had, had. You should study chapter 3 today, right? We study, right? We haven't, 뭐, 아직 시작, 아, 아직 공부하지 않았다네요. 왜 떨어져 있을까? Okay, 그 다음에, she has already left. 그녀가 벌써 왼쪽에 있대죠. I have just finished doing the dishes. He hasn't arrived at the airport yet. 그래서 얘는 1번, C의 1번은 의문문도 좀 만들어주세요. 의문문. 뭐라고 물었길래 이렇게 대답하는 걸까? 그 다음에 A의 4번도 의문문 좀 만들어주세요. A의 4번도 의문문. 뭐라고 물었길래 이렇게 묻는 걸,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걸. 이 대답 듣고 싶으면은 안 했어.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야 될까를 안 하고요. 그냥 뭐라고 물었길래, yes. 어쩌고저쩌고. 뭐라고 물었길래, yes. She has already left. 라고 하는 걸까? 그 다음에 케니는 막 서울에 도착했다. 나는 이미 그 책을 샀다. 예, 2번 있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의문문 좀 만들어주세요. 이 정도면 뭐. 뭐라고 물었길래 나는 이미 그 책 샀어? 이것이 완료다. 다음 결과부터 나오네? 뭐 결과부터 하지 뭐. 자, 현재 완료의 의미 2, 결과할 차례고요. 결과를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많이 들을 얘기가 so겠죠. 그렇죠. so 뒤에 무슨 시제가 나와야 될까요? 그렇죠. 현재 시제가 나왔죠. 자, 현재 완료 시제 중에 결과적 용법은 무슨 일이 언제 일어났는데? 과거에 일어났는데 그 결과 언제의 상태까지 얘기하는 거다? 현재의 상태까지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so 뒤에 현재 시제 문장들이 쭉 나올 거예요. 이 문장을 안 써도 된단 말이에요. 이 앞에 나오는 현재 완료 시제 속에 so 뒤에 나오는 현재 문장, 현재 시제 문장의 내용이 이미 들어있다. 그런 걸 보고 무슨 용법이라 한다? so는 뭐와 뭐를 연결해? 를 연결하죠. 현재의 결과를 한 문장 속에 표현하는 것들. 됐습니까? 자, 현재 완료의 결과는 뭐뭐 해버렸다. 그래서 현재 어떻다. 발로 해놨네요. 됐습니까? 라는 뜻으로.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의 결과의 원인이 됐을 때 쓴다. 오케이. 그래서 I have broken my arm. 난 팔이 부러졌대죠. 네. 그쵸. I can't play basketball now. 여기다 뭐 집어넣어도 돼? So. 저 여기 언제, 이게 무슨 시제야? 네. 그렇죠. 팔이 부러졌는데 농구 하겠어요? 아니요. 그래서 언제 뭐 한 것이 원인이 돼서 과거에 팔 부러진 게 원인이 돼서 그 결과 현재 플레이 배스켓볼 할 수가 없다. 없다라는 얘기죠. He lost his smartphone, so his smartphone. 안만 길어봤자 it 하고요. He can't use it now. 해도 되겠고. 그 다음에 또 he doesn't have it now. 전부 다 같은 얘기죠. 현재 쓸 수가 없다. 현재 가지고 있지 않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결과적 용법에 정말 많이 나온 동사가 이거예요. 이 동사. lose 동사, 이 동사. lose, lost, lost 이렇게 하는데요. 이 과거에 잃어버려서 그 결과 현재 안 갖고 있다는 얘기 되게 많이 해요. 그 밑에 비교입니다. 비교. 그러니까 이 두 문장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비교. He lost his smartphone yesterday.
yesterday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n. 그리고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어디 쿡이야, 덩어리야. 과거 쿡이죠. 과거 덩어리 아니고요. 그렇죠? 선생님, yesterday는 24시간의 덩어리인데요. 아니야, 그냥 어제 몇 시 몇 분 몇 초에 잃어버렸는지 얘기 안 했을 뿐이지. 이건 쿡에 일어난 사실이죠. 쿡에 어떤 순간 일어났던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when에 대한 대답이고 have 플러스 pp, has 플러스 pp가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에 이 문장은 he has lost his smartphone so he can't use it now 란 말을 할 수가 있지만 여기다 대고 so he doesn't have it now, so he can't use it now 란 말을 할 수가 없다면 왜 찾았는지 못 찾았는지 정보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어제 잃어버렸다는 얘기를 할 뿐이야 이거.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나는 시계 잃어버려서 그래서 I have to fix it. 무슨 시제야 이거? 현재 시제. 그쵸. have to 대신에 바꿔 쓸 수 있는 거 배웠던 것 같은데 must로 바꿔 쓸 수 있었죠. I must fix it. 그래서 여기다가 난 넣으면 어떻게 되더라? I don't have to fix it. I don't have to fix it. 물으면 어떻게 되더라? Do you have to fix it? Do you have to fix it? 됐습니까? have to는 다르다고 누누 얘기했죠. 예, 그 다음에 그들은 차를 팔았고 새 차를 샀다. 그 다음에 세라가 새우 잔을 가져가서 나는 우산이 없다. So I don't have. 여기에 one 있죠? 네. one은 the umbrella인지 the on umbrella인지 둘 중 뭔지. I don't have the umbrella인지 I don't have an umbrella인지. 리더스뱅크 하면서 설명한 적이 있고요. The umbrella인지 an umbrella인지. 그 다음에 그가 그것에 대해 나에게 모두 말을 해서 나는 지금 그것에 대해서 잘 안다. So I know about it well now. 무슨 시제야? So I know about it well now. 현재 시제. 그렇죠. So I don't have one도 현재 시제. So I have to fix it도 현재 시제. 그 다음에 두 문장이 한 문장 되도록 관로안의 말을 이용해서 Lindy went to Sydney. Lindy is still in Sydney. 오케이. Lindy went to Sydney 무슨 시제야? 그렇죠. 그 다음에 Lindy is still in Sydney는 과거랑 현재랑 한 문장으로 할 수 있는 모양이네요. 네. And left her wallet at home. She doesn't have it now. 오케이. 이것도 똑같죠. 과거의 한 행동, 현재의 행동. I washed the shirt. It is clean now. 과거 그리고 현재 한꺼번에 얘기할 수 있나 봐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 players have left the stadium. 오케이. 뭐 스타디움 알죠? 네. My sister has eaten the cake. 그래서 my sister를 내가 뭐 해버렸다? 죽여버렸어. 그 정도까지? 야! 됐습니까? 그렇죠. 자네 시스터한테 미리 경고를 줘야 되겠네요. How about 마카롱? 큰일 와. 김밥. 만약에 형, 아 동생이래. 동생이 네가 사온 마카롱을 먹어버렸다 그러면 어떡할래? 생각해본 적이 없군요. 잘했어? 칭찬해줘야지 그냥. 그니까 형이 네가 사온 마카롱을 먹어버렸어. 어떡할래? 먹을 게 안 돼. 그쵸. 어쩔 수 없죠 뭐. 됐습니까? 난 내 모자를 잃어버렸다. 여기에다가 이 문장 뒤에다가 so를 한번 붙여서 얘기해주세요. 그 여자는 외출해버렸다. So blah blah here 라는 말을 붙여주세요. 오케이. 결과적 용법.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일 찾기 쉬워한다는 경험적 용법입니다. 자, 경험적 용법의 앞에서 뭐라고 여러분들한테 예방접종 했었냐. 그래서 어떤 말과 주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 ever. 저 ever가 무슨 뜻이었다? 지금까지 또는 뭐 한 번이라도 라는 뜻이었죠.
네. 여기다가 N을 붙인 never는 뭐야? 절대. 한 번도 안 해본 걸 얘기한 거죠. 네. 그렇죠. 절대란 뜻이니까. 그러니까 ever하고 never는 어떤 관계? 반대말 관계죠. 그렇죠? 한 번도 X잖아요. 절대니까. 그 다음에 once, twice, three times, four times. 얘들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 How many times? 그렇죠. How many times에 대한 대답이죠. How many times의 뜻은 몇 시간 이런 뜻이죠? 아니요. 안속네. 그렇죠. time이 시간이라는 뜻이 된 셀 수 없어서 이렇게 S를 못 붙이지만 무슨 뜻도 있는데 번 횟수라는 뜻도 있는데 이건 번 횟수 몇 번이나 라는 뜻이죠. 이거 몇 번이나 또는 뭐 how often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애들은 얼마나 자주 한 번 두 번 세 번 how many times 몇 번이나 twice 두 번 그 다음에 before 아 필고 하느라 바쁘시군요. before 뜻은 뭔데? 전에. 전에란 뜻인데 어떻게 전에? 전에부터 시간에 뭐적 전에? 덩어리적 전에. 비교 뭐하고 비교? ago. ago는 a day ago 하면 뭔 뜻이야? a day ago. 하루 전에. 얘는 쿡 전에죠, 쿡. before하고 ago. a day ago를 한 단어로 뭐라 그래요? 네? a day ago를 한 단어로 뭐라 그래요? 네? 아. yesterday라 하죠. 아. 그렇잖아요. 하루 전에가 어제 아니에요?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before하고,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before하고 ago하고 전부 다 우리말 해석은 뭔데? 전에인데. 다른 전에란 말이에요. 말하는 이 순간 덩어리적 전에가 before 쿡 찍어 언제 전에 3일 전에 3시간 전에 1분 전에 이런 건 단순한 전에다. 오케이. 그래서 I have been to France 3 times. 오케이. 그래서 3 times라는 대답 듣고 싶어. 준비됐나요? 오케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How many times have you been to France? 몇 번이나 프랑스 가본 경험이 있니? 라고 물었더니 I have been to France 3 times. 세 번 가본 적 있다. 그래서 have been to는 무슨 조용법일 때 쓴다? 경험적일 때. has gone to는 결과적이다. She has gone to France, so She is in France. 그렇죠. She is in France. 이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이라고요. 됐습니까? has gone to는 어디 가버려서 그 결과 여기에 없고 거기에 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하나 비교하는 게 빠졌네요. 뭐랑 비교하는 게 빠졌죠? have been in이죠. 여러분들이 만드는 have been in은 I have been in I have been in 구미. 그 다음에 since I was born 이러면 되겠네. 여러분들 다 그렇다며요. 네. 그렇죠? I have been in 구미 since I was born. 그럼 I have been in 구미 난 뭐했다? 구미에 있었다. Since I was born. 태어난 이후로 지금까지. Since가 무슨 뜻이라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금까지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건 완료경 have been in은 have been in은 완료경은 계속 결과 중에 이게 since I was born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그렇죠. How long에 대한 대답이죠.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가 10살이면 이거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For 10 years로 바꿀 수 있죠. 10년 동안이잖아. 내가 10살이면 10년 동안 꿈이 있을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무슨 제목법이다? 얘는 계속적이라고. Have been to 경험. Have been in 계속 어디 있는 거. Has gone to 어디 가버려서 여기 없는 거. 거기 있는 거. 이 셋을 구분해야 됩니다. Have been to. I have been to China. 간단한 표현. I have been to China. I have been in 구미.
She has gone to Seoul.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They have eaten pasta many times before. 그래서 그들은 파스타 먹어본 적이 있다. 셀 수 없을 만큼 여러 번. 어, 덩어리적 전에 그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여러 번 먹어본 경험이 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his cousin many times. 태희 mountain twice. The woman Vietnamese food. 이게 뭘까요? 베트남 음식이겠죠. 됐습니까? Japanese가 뭐야? Japanese. 그렇죠. Japan의 형용사형이죠. 그러니까 Vietnamese는 베트남의 형용사형이겠죠. 베트남의. 뭐 참고로 베트남은 이렇게 씁니다. 이게 코리아, Japan에 해당되는 형태. 내가 Korean, Chinese에 해당되는 형태. 우빈, the piano, in front of his class once. Classmates once. 아무도 화성에 가본 적이 없어. 무슨 주어? Nobody, 무슨 주어? 부,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부정 주어. 그래서 동사에 not 넣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동사에 not 안 넣어도 가본 적이 없다가 되는 거예요. 메리는 피자를 여러 번 만들어 본 경험이 있다. 나는 전에 연을 날려 본 경험이 있다.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전에. We have seen his concert once. 오케이. 그래서 once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지도 생각해 보세요. 다음에 they have never been to a water park. 이 대답을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을지. 됐습니까? 그냥 이 문장 자체의 의문문. 밥 has ridden a horse before. 얘도 의문문 생각해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라고 물어봤길래 Bob has ridden a horse before 라고 대답을 한 건지. 그러니까 그 C의 1, 2, 3 다 묻는 문장 생각해 오는 것이 여러분 학습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됐는데요. 어, 1번은 이 대답 듣고 싶은데 뭐라고 물었니가 있고요. 2번, 3번은 그냥 뭐라고 물었더니 이런 대답을 하는 걸까. 뭐 이 앞에는 They have never been to a water park. 앞에는 No 란 말이 생겼겠죠. 대답하려면 No, they have never been to water park.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 Yes, he has ridden a horse before. 이렇게 대답한 거죠. 뭐라고 물었길래 No, yes 이렇게 대답하는 건지. 그 다음에 나는 중국에 두 번 가본 적이 있다. 피터는 전에 그 소식을 들은 적이 있다. 그 다음에 Focus 23. 계속. 요즘 시험이 없죠? 조금 숙제라도 좀 해야죠. 갈 길이 먼데 여러분들. 이것도 해야 되고 여러분들 현재 뭐야 관계사도 해야 되고 방학 동안 할 게 좀 많아요. 규현이 봐 벌써 기분 좋아가지고 막. 그치? 됐습니까? 힘내. 오케이. 계속. 자 계속 요법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들어있다고? How long. 그렇죠. How long. 됐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들어있다 했죠. 그러면 3년 동안 계속 뭐 해왔다. 됐습니까?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뭐 해왔다. 내가 3살이었을 때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뭐 해왔다. 이런 식으로 계속 정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의 계속은 계속 어떤 동작을 하고 있다는 뜻으로 주로 10년 동안 for 10 years죠. 그 다음에 since는 두 가지로 쓰인다 했어요. 뭐도 쓸 수 있고 since 어떤 것도 되고 since 주어 동사가 온데 이 동사의 시제는 뭐라 해야 된다? 과거라 해야 된다 했어요. 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여러분들 간판에 뭐 since 이런 거 붙어 있는 거 본 적 있을 걸? 네. 그래서 그거 문 닫았고 뭐 폐업한 데 붙어 있습니까? 아니요. 붙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붙어 있어도 안 되는 거죠 폐업한 데는. 그렇죠? 뭐 투다리 그래 투다리에 뭐 since 뭐라고 써 있대? 2010이라고 써 있어요? 뭐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뭔 뜻이야? 지금까지 계속 영업한다는 얘기인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어떤 since는 어떤 것 이후로 또는 누가 뭐뭐 했었다인데 과거에 국지 얘만 하면 국 찍었어. 근데 since가 붙어서 누가 뭐뭐 했던 이후로 지금까지 전부 다 공통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들 how long에 대한 when에 대한 대답이 큰일 나게 해요. 맞습니까? 과거에 시작된 동작이 어떤 기간 동안 계속된다라고 얘기할 때 쓴다. She has lived in this town for 10 years. 그녀는 이 마을에 10년 동안 살았다. 그러면 좀 이따가 for 10 years라는 대답 듣고 싶어. 그쵸? 얘 뭐 만들 거고. 동사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Okay. We have learned English for 7 years. 우리는 7년 동안 영어를 뭐 했다? 배웠다. 똑같죠, 이거. 됐습니까? Okay, 그 다음에 I have learned Japanese since last year. 난 작년부터 지금까지 뭐 한다? 일본어를 배운다. 내가 듣고 싶고 뭐라고 묻는지. 됐나요? 그러면 for 10 years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 시작. How long has she lived in this town? 그렇죠. 나머지 똑같죠? 그래서 또 for 7 years란 대답 듣고 싶어. How long have you learned English? Have 또 How long have you learned English? 얼마나 오랫동안 배웠니? 똑같죠? 물어보면 돼. How long have you learned Japanese? 얼마나 오랫동안 배웠니? 됐습니까? 자, 지금 이 책이 뭔가 모자랍니다. 뭐만 얘기하고 있냐? Since 어떤 것만 얘기하고 있는데요. Since 뒤에 뭐가 올 수도 있다? 아까 얘기했듯이 주어 동사. 그리고 얘는 현재 완료 시제 절대 아니야. since 뒤는 단순 과거로 해야 돼. 됐습니까? since 주어 동사도 쓸 수 있어. since가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because하고는 다르게. because 어떤 것이야? because of 어떤 것이야? because 뒤에는 주어 동사가 온다 했죠. because는 접속사로만 사용된단 말이에요. 다음에 my sister 어쩌고 저쩌고 she 뭐 특별히 어려운 단어는 없네요. 그렇죠? 오케이 웬즈데이 달죠? 네. 뭔데? 수요일. 목요일은? Thursday. 오. It has rained for this morning. They have been married. Mr. Dr. Cook is a doctor. They moved here. 자,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할 수 있대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사했다 무슨 시제야? 과거 시제. 과거 시제. Last year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둘이 잘 어울리죠? 네. 근데 they still live here. 무슨 시제야? 현재 시제. 과거랑 현재를 한마디로 끝내버릴 수가 있다. 그러면 그들이 과거부터 계속, 지금까지 계속한 행동은 move야, live야? live죠. 네. 아이, 나 같으면 이거 안 해놓을 텐데. 그쵸? 이거 분명히 그냥 놔두면 they have moved 이렇게 하는 애 있을 텐데. 계속한 행동이 뭔지를 따져야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Mina called a call 2 days ago. She has a call now. 됐습니까? 나 같으면 have 안 해놨겠죠. 그녀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 행동은 coat야, have야? have죠. 감기에 걸리는 행동을 계속 한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Eric started to join baseball 3 years ago. 그래서 started 무슨 시제고? to enjoy는 둘, 셋, 넷 중에 뭘까요? 그렇죠. 뭐뭐 하는 것을 시작했다는 얘기죠. 시제는 과거죠. 그러니까 여기 뒤에 3 years ago 3년 전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n에 대한 대답이 보이죠. 그러니까 started하고 3 years ago는 잘 어울리고요. He still enjoys it. 여전히 즐긴다. 그럼 그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한 거는 start야, enjoy야? enjoy. 그러니까
이게 왜 있지? 없애야 되는데, 그치? 그 다음에 This printer broke down last Monday. 이 프린터기가 지난주 월요일날 고장났고 It still doesn't work. 여전히 work하지 않는다. 그럼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한 행동은 work야? breakdown이야? breakdown을 계속한 거지. breakdown 뭐하다? 고장나다죠. 그 다음에 She began to wear glasses when she, he was six. When he was six가 뭔 뜻이에요? 6살, 그렇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렇죠. 언제죠? 그러니까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여기 이 문장의 시제는 뭐가 보여? 과거시제. 그렇죠. 과거시제 뭐? began이 보이죠. 그렇죠? 근데 still wears them. them은 뭐 대신 왔겠어요? glasses 대신 왔죠? 그렇죠. 여기 무슨 시제예요? 현재 시제죠. 됐습니까? 오케이. 지난 토요일부터 계속 비가 오고 있대요. 나는 3년 동안 그 커피들 계속 사용하고 있대요. 비 내리다. rain. 사용하다. use. 됐습니까? 오케이. 됐습니다. 난 여기 들어갔어요. 어? 숙제검, 뭐 단어 숙제검사는 제가 못했는데요. 잘 하고 있겠죠. 그치 동희야? 불규칙이요? 아니 뭐 불규칙은 숙제로 오늘 낼게요. 그러면 뭐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여러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들 했어요. 냉냉냉냉 많이 안녕히 계십니다. 안녕히 왔어요. 수고했습니다.